경북도 내 공기업의 임금 피크제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각급 출연기관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절감될 재원은 신규 채용을 늘리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노사가 지난주에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정년을 60살로 늘리는 대신 60살 이전 3년간 매년 5%에서 최고 30%까지 차등을 두어 전 직원의 임금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절감 재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입사원을 뽑는 데 사용합니다. 시군 산하 공기업의 임금 피크제 도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송 사과유통공사와 청도 공영사업공사, 구미시설공단은 이미 임금 피크제 도입을 확정했고, 안동시 시설공단 등 나머지 4곳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이 보장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 신규 채용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에 이어 자치단체 출연기관도 정년 60살 연장과 함께 내후년부터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됩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은 대경연구원을 비롯해 연구원과 기념관 등 모두 27개로 기간과 임금 감액률 모두 공기업과 비슷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 산하 27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 2017년도부터 임금 피크제를 전격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편 경상북도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 적용을 받는 4급 이상은 실적 평가로 성과급 차등을 강화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하위 직급을 늘려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